홍준표, 꼰대 이미지 바꾸는 중. 야, 대표주자, 나 아니어도 상관없어. 김승재 기자, 입력, 2021년 6월 25일 10시 45분. 국민의힘 복당이 결정된 홍준표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25일,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대표주자가 제가 돼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이 돼도 좋다, 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든 또 새롭게 거론되는 사람이든 당내에 들어와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한다, 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70년 엄적을 허물고 있다, 며 나라를 강력하게 재건하고 정상화할 사람은 그래도 홍준표밖에 없지 않느냐, 고 했다. 홍 의원은 거침없는 이미지가 시원하기도 하지만 꼰대스러운 것 아니냐는 오해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건 안 하도록 하겠다, 며 바꾸고 있는 중, 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이른바 X파일 논란에 대해서는 신상품이 배송되면 훑어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하지 않느냐, 며 X파일 문제도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 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반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등판도 안 했으니 배송 주문, 국민의힘 입당 더 안 한 거 아니냐,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 면서도 검찰총장이라는 법의 상징에 있으셨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 정도 비리 의혹이나 추문에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